얘기해도 되나? 진짜로? 왜요? 왜 그래? 왜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?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에 관한 이야기야. 미래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 어떤 과거의 굴레에 갇혀있는 인물이야. 미쳤어 진짜! 거의 엔지니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. 즐거운 과학 시간 같은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. 태수리가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있고 배우 조승우가 강서애라는 역할을 받아봤을 때도 엄청난 연민을 들어. 너 이름 뭐야? 이름이나 알자. 굉장히 깊은 사람, 맑은 사람, 멋이 있는 사람. 나한테 왜 이래? 둘 다 좋아. 나한테 왜 이래? 예전엔 막연히 과거로 돌아가고 보고 싶었는데 이건 미래의 모습도 보고 싶어. 과연 어떨까? 와 진짜 낯설어 죽겠네. 궁디팡팡을 해주는 거야. 그럼 이제 애들이 고맙다고 꾹꾹이를 해줘. 아이 그럼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맛동산 캐고 하는 감사한 곳이. 너 수고했다.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줄게. 이 의자 갖고 싶어. 블랙포스. 내 영화 보는 방에 아주 잘 있어. 야 씨 쩔지. 귀여운 거보단 섹시한 게 더 좋은 거 같아. 왜요? 왜 그래? 왜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? 아니 나는 좋지. 나도 넷플릭스 많이 보는 사람인데 계속 넷플릭스에서 공영이 되니까 너무 좋지. 눈만 정확한 거야? 정신줄 놨을 때 더 재밌어. 정신줄 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어. 그래서 어? 쟤 놨다 하면 이미 가는 거야. 진짜 많이 변했어. 나는 여전히 또 집사가 됐어. 노예. 정말 어려 보이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. 이마 덮은 게 뭐가 그렇게 그랬을까? 너무 그 이마가 못생겼나? 진정해. 진정해 제발. 촬영 중에 살이 사욕 채우는 조승우라는 게 있어. 진짜 너무 분주한 거야 내 손이. 얘기해도 되나? 진짜로?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네 모든 걸 끌어 담아서 다 사. 넷플릭스도 다 주주야. 넷플릭스 난 아직도 조금씩 모으고 있어. 오 잘했어 잘했어. 주름이 지고 노화되고 있는 내 모습도 좋아해주고 바라봐줘서 고마워. 나 너무 만족스러워. 된 거야? 가면 돼?